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아, 이 경기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팔씨름 매니아들한테서 큰 관심을 받았던 경기입니다. 자, 불가리아의 요르단 선수, 그리고 러시아의 보그슬로버브 선수인데, 이두 선수의 특징 자체가 아주 강력한 이제 훅과 프레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아주 강력해요. 훅 계열 그리고 프레스 계열의 선수들이 같이 맞붙으면 이제 마치 소싸움을 연상하는 것처럼 진짜 쾅쾅 들이받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또그 밀어붙이는 힘을 그대로 다시 뭐 뽑아낸다든지 역전시키는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팔씨름 선수들 사이에서도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나오는데 심판이 이렇게 좀 아주 강력해야겠죠. 이 여자 선수예요. 세계대회에서 또 1위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요르단 선수 나왔고요. 뭐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체형이죠. 팔도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예, 보그슬로버브 선수를 보면요. 팔 그냥 누가 봐도 팔씨름 선수고요. 이 선수는 약물 사용한 게 걸려서 2년 동안 이제 출전 정지를 먹었던 선수거든요. 자, 저렇게 학다리 건법 오른다리 하나를 테이블에 기대고 한다는 거는 저렇게 옆으로 미는 힘과 누르는 힘을 쓰기 위한 이제 훅과 프레스를 위한 그런 동작입니다. 자, 보그슬로버브 선수가 우선 밀고 들어갑니다. 저 보그슬로버브 선수의 저 특기가 바로 저렇게 끌어당겨서 몸으로 누르고 꽉 눌러가지고 이제 상대의 팔을 넘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르단 선수 상대적으로 얇은 팔로 지금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보그슬로버브 선수가 5위를 점했지만 요르단 선수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강한 후커거든요. 지금 저 자세에서 예, 쉽사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첫 판인데 지금 예, 조금 보그슬로버브 선수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요르단 선수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좀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아, 자, 보그슬로버브 선수가 예, 첫판 가져갑니다. 와, 팔이 자, 첫 번째 판 가져간 보그슬로버브 선수고요. 자, 요르단 선수 지금 다음 판 구상하고 상황을 좀 읽어야 되는데 옆에서 저렇게 눈치 없이 말 시키고 있어요.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야. 그죠? 예, 빨리 다음 판에서 이겨야지. 자, 어쨌든 시작 들어갔고요. 요르단 선수 이번에 방심하지 않고 예, 어택 들어오니까 바로바로 쳐내서 예, 저렇게 간격을 뺐습니다. 자, 이 정도 뽑아놨으니까 요르단 선수 다시 굳히기 들어가고요. 자, 보그슬로버브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홀딩 포지션 들어갑니다. 저기서 이제 손목을 걸고 이제 손목으로 이제 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탑이라고 하는 저 엄지 쪽과 이제 그 위쪽 검지 쪽 그쪽에 이제 바깥쪽 기준을 걸어서 예, 서로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그슬로버브 선수가 핀이 아닌데 지금 핀인 것 같다. 그래서 예, 뭐 비디오 판독까지 이제 뭐 하려는 것 같고요. 저 콧물 닦는 게 아니고요. 저 암모니아 같아요. 저거 진짜 맞다면 엄청 강력한데. 보그슬로버브 선수가 예, 맡으니까 왠지 좋아 보이네요. 자, 어쨌든 자,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대1입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후에 경기 진행 방향이 달라질 거고요. 자, 심판이 예, 보그슬로버브 선수가 예, 한 방에 지금 예리한 포지션으로 예리한 각으로 밀고 들어가서 예, 세 번째 판 가져갑니다. 지금 2대1이고요. 이제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날 쪽, 예, 척골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포지션이 밀려서 그대로 찍힌 것 같아요. 아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프레스를 하는 선수들한테는 특히 중요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음 판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고요. 자, 보그슬로버브 선수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확실하게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요르단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지면은 완전 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와, 근데 저기까지 또 밀고 들어간 걸좀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르단 선수가 저거를 바깥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손목으로 말고 당긴 상태에서 위에서 체중으로 누르고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옆으로 쳐내서 뽑아낸다는 건 진짜 정말 센 거고요. 넘기는 포지션도 지금 보면 후커의 정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힘이 많이 빠졌는지 어택 후에 다시 포지셔닝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다시 한번 핀이 선언돼서 지금 예, 보그슬로브 선수가 패하고 요르단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자, 저쯤 되면은 보그슬로버브 선수는 또 근육량도 많기 때문에 펌핑이 와서 아마 손도 잘안 쥐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이는 요르단 선수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2대2고요. 자, 이제 막판 집중력을 좀 보여줄 때입니다. 네, 바지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네, 상표 같아요. 자, 어쨌든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기만 잘하면 이깁니다. 지금 보고슬로밥 선수, 요르단 선수도 아주 아주 집중해서 하는 모양이고요. 자, 저 상태에서 손이 얼굴이나 몸에 닿으면 안 돼요. 서로 요르단 선수 계속해서 이제 말려 들어가니까 포지션을 좀 바깥으로 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70년대 영상 보면은요, 저렇게 머리로 막 서로 밀고 들이받아요. 진짜 소싸움처럼. 심판이 경기 중지시켰습니다. 룰을 어겼습니다. 보고슬로밥 선수가 어깨가 이제 센터 테이블 중앙 바깥 상대편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파울이 주어지고 재경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엘보 파울이라도 하나 나게 되면은 보고슬로밥 선수는 여기서 패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스코어 2대2고요. 예, 5판 경기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다들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쯤 되면은 상당히 좀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예, 막판 집중력을 좀 예, 살리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순간 예, 진행이 됐고요. 지금 보고 선수는요, 확실한 포지션과 이제 잠그는 이런 자물쇠 같은 팔씨름 하는 반면에 요르단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어택해 나가면서 밀린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 보고슬로밥 선수 상당히 지쳤어요. 예. 저 상태에서는 팔에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펌핑도 펌핑이지만 이제 손의 감각도 점점 없어지고요. 5판을 이제 내리했기 때문에 뭐 6판이죠. 파울까지 하면 이 팔 상태, 팔꿈치 상태, 어깨 상태까지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끝만 더 나가면은 이제 3대2로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저렇게 장경기 가게 되면 진짜 1초가 막 1분 같고 그런데 자, 어떻게 나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요르단 선수 지금 각을 바깥으로 뽑으려고 하고 보고 선수는 지금 보세요. 손이 안 잡히고 있어요. 예, 손이 안 잡히면 지금 제대로 힘을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손가락이 풀린 걸 볼 수 있고요. 각으로서 조금 더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지만 예,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체결이 되지 않는 예, 그런 팔씨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르단 선수가 예, 3대2로 승리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끝나고 서로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틀비틀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승자는 예, 요르단 선수가 되고요.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뭔가 좀 심판의 중심을 딱 잘 잡아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안고 끝나는 경기였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화끈하죠? 자, 팔씨름 경기가 이제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번개 같은 팔씨름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훅전을 보게 되면은 마치 이제 손에 땀이 쥐어지고 마치 저기 내가 있는 것처럼 막 내가 힘이 들어가 그런 모습들도 예, 스스로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또 팔씨름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끝내기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팔씨름 선수 백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